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우선 재고용 의무사건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 사건 번호는 2016-13437 판결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사건명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사건명이었고요. 원고는 이제 노동자, 그러니까 상고인이 노동자고 피고는 은광복지재단입니다. 그 이제 재단에 소속되었던 이 원고가 해고되었다가 재고용을 해달라고 해서 그 의무 위반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해고 제한. 그래서 사용자는 그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근로자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5조에는 24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그 해고된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채용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게 의무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그 노동 사건은 민사 사건과 약간 다릅니다. 민사 사건보다는 이게 적용 법령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보다는 강행 법규가 있는 그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결론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25조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그 조항이 문제가 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원고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생활부 업무 담당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6월 1일까지 근무하고 나서 이 복지재단이 10년 12월, 그러니까 그해 12월, 그 다음에 7월, 8월, 9월 연달아 사무행정 담당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10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그 12년 2월, 3년 이내에 계속 생활부 업무 담당을 또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까 재고용 의무에 있어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을 뽑을 때는 우선 재고용 하라고 했는데 같은 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계속 쭉쭉 뽑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복지재단은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나 의사 확인을 한 바가 전혀 없었고 원고의 주소나 연락처도 변경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원고는 2012년 3월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이후에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년 3월하고 2013년 3월 사이에 재고용 희망 의사를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제 재고용 의무 발생 시기를 원고가 의사 표시를 한 최초 고용인 2014년 4월 이때가 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의무 발생 시기가 언제냐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여기는 그 원고가 나 다시 채용해 달라라고 요청했던 그날 그 이후에 첫 번째 고용했던 그날을 재고용 의무의 발생 시기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이거와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뭐냐면 아무리 늦어도 해고한 후에 두 명째 채용한 2011년 11월 1일 그 무렵에는 재고용 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아까 사실관계를 보면 사무행정 담당을 채용할 때 뭐 그때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똑같은 업무를 했던 생활 업무 담당을 뽑았던 그때 2011년 11월 이후 두 번째 때는 재고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원고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재고용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심은 원고가 재고용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후에 의무가 발생했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 의무, 그 의사를 밝힌 것과 상관없이 두 번째, 적어도 두 번째 채용하게 된 때, 그때는 재고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용관계 성립 시까지 임금상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결국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재고용의 발생 시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약 한 여기 주면 한 1년 이상의 그 기간을 이 의무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더 앞당겨진 거죠. 따라서 그 앞당겨진 기간 동안에 그 임금상각의 손해배상을 이제 피고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피고가 그 이제 줘야 될 돈은 임금 상당이고 전액을 주는 건 아니고 실제로 원고가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공제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중간 수입은 모두 공제하게 됩니다. 이 판결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을 경우에는 재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부터 있냐를 다루는 판결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급여 상당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재고의 의무는 경영상 필요에서 해고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에서 해고된 경우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고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회사가 그런 제공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판례 기억해 주셨다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변TV 판례공부 5분 정리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동수급인의 부도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명 번호는 2017-271995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명이 보증금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였고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이었습니다. 원고가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된 거죠. 이게 발주자가 있고 그 보통 발주자의 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이행 보증보험을 발급받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 건설공사 공제조합이 그 이행 보증보험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제 보증사고가 발생했느냐? 그 보증금 발생했으면 보증금을 청구하는 거죠. 근데 원고가 이제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파기 환송된 게 다시 이긴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 원고는 4개 건설사와 이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이제 큰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사 여러 명이 같이 공동 수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건설사가 피고와 이행 보증 계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원고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어떤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금 지급하겠다. 근데 보증 계약상 공동 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승계가 불가하거나 계약 미이행 시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 건설사가 회생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러니까 네 개가 공동으로 시작했는데 두 개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거죠. 그리고 그 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이 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건설사가 원고와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변경을 다시 체결하고 그랬는데 이 나머지 두 개의 건설사가 끝내 공사 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증금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처럼 일부가 부도가 났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보증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도가 이런 보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원심은 이제 원고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도급 변경 계약의 성격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소멸시켜서 보증 개시 회사의 채무가 아예 소멸된 것이냐, 그러면 보증 채무도 같이 없어지는 거냐, 이거에 이제 이 사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가 발생한 것이 곧바로 부도 보증 사고가 발생한 거다. 그리고 청구를 계약 다만 이제 청구를 할 때는 계약 미이행 시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두 개 건설사가 지분을 변경한 것을 출자 지분을 외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적으로 승계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보증 사고가 이미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두 개 그 건설사가 회생 절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고 다만 청구를 미이행시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이행이 확정된 최종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됐던 그 시점에 하는 것이지 이 네 개의 건설사를 다시 두 개의 건설사로 변경 계약을 했다고 해서 종전의 보증 채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결국 이제 원고는 보증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공동수급인 간의 공사 과정에서 일부가 문제가 생긴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 사건, 이 판례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애초에 보증사건을 발생했고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냐 없냐는 사후에 계약을 이제 이행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것이지
그 변경 계약을 통해서 이 채무가 뭐 없어진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이 원심은 이 변경 계약을 가지고 이제 원래 그 채무가 면책적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책적, 그러니까 종전 사람은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온전히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됐다고 봤지만 이제 이 대법원은 보증성을 이미 발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보증 청구액이 확정이 된 겁니다. 결국 원고가 이제 보증금을 이 공제자부에서 그 부도로 인한 두 개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하여튼 이런 그 보증금을 둘러싼 특히 공사 이행 보증 보험에 관련된 해서 변호사나 실무자들은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청구하는 경우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계약 관계를 잘 살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거나 또는 보증금 지급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사지마비 환자 설명문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1797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사건 중에 이제 의료 사건에 관한 겁니다. 원고는 이제 환자하고 피고는 삼성병원입니다. 결국은 파기환송됐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환자는 다리 통증으로 이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픈 거죠. 허리가 아픈 상태로 이제 대원을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관상동맥 조영술, 그러니까 이제 그 혈관에다가 그뭐 형광 물질 같은 걸 넣어서 혈관 안의 두께를 보는 건데 거기에 협심증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맥도 막혀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허리 디스크보다는 심장 질환이 더 급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제 심장 관련 시술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진이 이 전신 마취를 하기 위해서 합병증을 하는데 그때 그 전신 마취 합병증으로 뇌경색이나 신경계 손상 등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위해서. 그런데 그 마취나 수술 과정을 위해서 허리, 특히 요추에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허리가 아픈 건 사실이었지만 전신 마취를 통해서 심장을 수술할 건 심장이었기 때문에 전신 마취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설명을 했지만 이 허리 디스크로의 그 질환이 악화될 것까지는 설명하지 않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는 사지마비와 그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 장애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의료 과실로 볼 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관상동맥 시술을 받는 환자가 전신 마취를 받을 경우 이럴 경우에 허리 질환이 그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이 매우 이례적인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 위반이라고 볼수 있는가? 이 원심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상적인 설명을 다 했다. 이 수술의 합병증 일반적인 소송을 다 했고 다만 이건 너무 이례적이어서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서 이제 기각이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원고의 주관적 증상 또는 후유증 발생 가능성, 희소성이 매우 낮다. 이래서 의료적인 의료 의견 애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문과 면제되는 건 아니다. 매우 낮은데 그럼 왜 못까지 설명해야 되느냐? 매우 낮지만 환자에게 중대한 생명, 신체, 건강의 침해가 야기할 수 위험이 있다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확률이 적더라도 결과가 엄청 큰 위험이 있다면 그거는 확률과 상관없이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그 확률이 매우 낮다고 해서 통상 설명하지 않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요추 질환이 있었던 거죠. 있었는데 그게 악화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결국은 이런 설명 의무가 필요한 거는 그 설명 의무를 통해서 환자가 이 시술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결정을 할수 없게 할 경우에는 설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법원의 판단은 중대한 어떤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그 가능성은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 의무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실무에서 보면, 이제 실무에서는 의료사고는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수술상의 과실을 이게 확인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술상의 과연 거의 모든 자료들이 병원 측에서 작성하는 서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서류가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설명의무 위반은 상대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좀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좀더 우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그 후유증이 큰 경우에는 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고, 재판부로서도 전부 기각할 수는 없고 이 설명의무 위반 부분만 좀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의무는 의료 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그래서 의료 사건에서 설령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한 번쯤은 설명의무 위반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환자들이나 피해자의 경우에도 의료과실을 입증이 힘들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갈수 있다는 걸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병원의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거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요거 판례는 이제 의료진한테는 꽤 부담이 되는 판례가 될 건데, 어쨌든 의료 사건에 관련돼서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 판례공고 민사 주식 액면금 만배 인상 사건.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2018-28-3315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자본감소 무효 확인해소입니다. 원고가 주주였고요. 피고가 호방건설이었는데 상고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가 패소해서 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파기환송돼서 결론이 바뀌었죠. 이 사건은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이 울트라건설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회사가 인가결정을 받으니까 이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호방건설, 피고 호방건설이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변경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 호방건설이 이 회사를 회생 절차에 있는 울트라건설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고가 208억을 납입하고 보통주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생 절차 종결을 하고 나서 만대 일의 주식을 병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주식 만 주를 한개 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주 416만 주를 했는데 이걸 416주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만 주가 되지 않는 주주에게는 주당 5천 원씩 5천 이렇게 주당 5천 원씩을 지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만 주가 안 되는 소수 주주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게 주주 중에 97%가 찬성을 했고, 참석 주주 중에 원고만 유일하게 해당 안건을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이 안건은 통과가 됐고, 울트라건설은 피고 호방건설이 나중에 흡수합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만 대 일로 주식을 병합한 것은 나를 쫓아내기 위해서 탈법이기 때문에, 이런 그 병합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이 병합 비율을 지금 여기는 만대 일로 있기 때문에 만 주가 안 되는 주주를 이제 쭉 이렇게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혹시 권리남용이 아닌가? 대주주가 만 배로 뭐만 배도 아니고 10만 배도 할수 있겠죠. 이제 우리 법에는 상법에는 이제 소수 주주 강제 매수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차를 보면 이제 뭐
그 상법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제 법원에 뭐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는 안 해놨습니다. 이 절차는 그게 아니고 그런 소수주주 강제 매수 절차가 아니라 주식 병합 감소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이제 원심은 이것 때문에 이게 시인성씨랑 권리남용이 된다고 해서 이제 원고 승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물론 차등 감자나 자본 감소가 현저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는 있다. 원칙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무효 원인이 현저하게 불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첫째, 주식 병합과 자본금 감소의 모든 주식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만대 1, 누구는 천대 1 이렇게 한게 아니라 모두에게 만대 1을 이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단주 처리 과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병합을 할 경우에는 병합에 이르지 못하는 그 짜투리 주식은 상법으로 이미 주주평등 예외로 인정이 되고 있는 절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주주의 강제 매수 제도의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고 병합 시 단주 처리할 때 아까 말한 그 짜투리 주식 처리할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에 둘다 법원이 결정하니까 특별히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주식 병합 자본 감소를 모든 주식에 동일한 비율만 하게 되면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거 소수주주 좀 이렇게 일부 탈락하게 된 것이 무효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심은 결국은 소수주주의 강제 매수는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제도인데 지금 주식 병합 감소는 그런 경영상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원심은 이거를 이제 그 권리 남용으로 본 거죠. 그러지 말고 소수주의 강제 매수로 갔어야 됐다. 근데 대법원은 그런 목적 불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주식 병합은 경영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대법원 판결은 95% 미만의 대주주도 이제 주식 병합과 단주 처리로 소수주를 축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소수주들을 축출하는 그 상법상의 소수주 강제 매수 절차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주식 병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축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꽤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이 이제 이런 식의, 이 사건은 만대 1이었는데, 10만 대 1, 100만 대 1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대법원이 다른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제도는 하급심에서는 쉽게 아마 주식병합 무효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법, 상사에 관해서는 일반 개인 회사들도 주식에 관련한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나 실무자들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요 판례는 좀 기억해 주셨다가 상담하시거나 어떤 사건 바라보실 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환송 판결 후 위헌 결정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2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사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사건명은 손해배상 기타, 기라고 하면 기타를 말합니다. 원고는 5.18 피해 유가족이었고요. 피고는 대한민국 상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기 재판된 때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적용 법령은 이 법에서 말하는 것은 민주화 보상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이 민주화, 그러니까 5.18 민주화 보상법에 보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면 재판사 화해와 똑같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2018년 8월에 이 관련, 그러니까 지급 결정 중에 재판사 화해가 되는 부분은 재산상 손해에 한한한다.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경우에는 헌법 위반된다고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거죠.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유가족들이 1심에서 재산상 손해와 그 정신 손해를 이제 그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재산 손해는 인정이 안 됐고 정신적 손해는 인정이 됐다가 2심까지 승소를 했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2015년 3월에 아까 말한 그
민주화 운동, 그 보상법의 법의 재판사 화해 조항을 보고 정치적 손해도 재판사 화해 대상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파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사 화해 성립했다 이렇게 파기를 해서 이제 파기심 원 다시 원심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 심리를 하고 있었는데 헌재가 그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아까 말했 그죠?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재판사 화해가 된다고 내려보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재판사 화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이두 개의 이제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을 갖고 있는 이제 파기 환송심, 다시 하는 항소심에서 이거를 두 개를 참작을 해서 정치적 손해를 인용을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올렸더니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상 정치 손해는 인정한 게 맞다. 다만 이제 그 지연이자금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보시죠. 문제는 뭐냐면 재상고심이 종전의 환송 대법원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냐, 달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법에 보면 피고가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그 이자 지급 그 일이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한 일, 그게 우리 법에는 항재감이 상당한, 그러니까 다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그 시점, 그게 언제냐? 변론 종결일.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가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 항재감 상당한 일이 언제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한번 보시죠. 대법원은 이제 결국 권했습니다. 환송 판결이 다시 대법원도 그러니까 두 번째 대법원 두 번째 판단도 기속을 하지만 헌재와 결정이 있다면. 그 법률적 위헌이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치지 않는다. 결국은 환송 그러니까 헌재 결정에 따라서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수 있다. 라는 게첫 번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 답변은 뭐냐면 그 전에 대법원이 피고 주장 인용까지 했다면 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 판결, 그러니까 두 번째 2심 그때까지는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1심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1심, 2011년 1심, 그때부터 지금 재산사 손해를 쭉 인정이 됐었죠. 인정이 됐으니까, 11월, 1심 변론 종결은 11월 11일, 그러니까 11년 11월 8일, 그때부터 그 선고일 11년 11월 29일, 그 날짜 이후로 20% 이자가 계속 붙었습니다. 계속 붙었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단은 그게 아니라 환송은 원심인 2019년 1월 15일부터 20% 이자 붙는다. 그러니까 지금 한 11년부터 19년까지 한 8년 동안의 이자를 5%로 할 건지 20%로 할 건지가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더 적은 금액으로 인정해 준 거죠. 이거는 이제 그 항재감이 상당한 것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드문 겁니다. 아주 드문 건데 이 판례는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결국은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끈 거거든요. 위헌 판단을 했으면 이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위헌을 하고 그다음에 일심은 위헌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그 재판상 화해까지 인정 안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헌재가 그걸 확인해 주니까 그때까지 나 이거 내가 잘못 본거 아니다. 헌재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지연해제를 늦춰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게 된 거죠. 어쨌든 실무에서는 아주 드문 경우여서 이 판례는 그냥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뭐그 도움이 될수 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공공시설 정의 준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09611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는 아산시였습니다. 이제 아산시가 상고했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산시가 파기환송됐는데 내용 보시죠. 적용 법령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주택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게 된 거죠. 택지 개발을 하면서 택지 개발 촉진법 25조가 적용됩니다. 여기 조항이 무슨 조항이냐면 그 어떤 기존의 공공시설을 이제 새로 지은 경우에는 그 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택지 개발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 하나 있다. 뭐 만약에 공원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 그러면 이 공원을 이제 택지를 개발하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없애면 이 공원을 다른 곳에서 지어줍니다. 다른 곳에 지어주고 그 지어주면 종전에 이 개발 전에 있던 공원의 소유권은 택지 개발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새로 지어준 그 공원은 이 종전의 공공기관한테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 소유의 공원을 부수고 택지 개발을 하면 그 새로운 곳에 공원을 지어주면 이 공원의 소유권은 어떤 시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 공공시설의 정의가 택지개발촉진법에는 그러니까 정의가 아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국토개혁법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통신시설, 공공시설 이런 걸 참작해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에 관한 문제가 이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제 원고가 설치한 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시설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공공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하고 피고 아산시는 이 사건 시설을 무상 기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그런데 이제 아산시가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원고가 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무상 기소를 전제로 해서 이 유지 관리비, 그러니까 등기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유지 관리비 상당을 아산시에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부당이득으로 청구를 한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택지개발법에 공공시설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이 택지개발법상 공공시설인지 아닌지가 모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심은 공공시설로 보고 무상기속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무상기속됐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넘어갔고 등기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비는 아산시가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택지개발촉진법은 무상기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택지개발법에 공공시설에 관한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국토계획법까지 같이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결국 국토종합계획법하고 동일하게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해야만 택지개발법상 무상기속이 대상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이제 이 택지개발법상의 그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기속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무상기속 안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전히 원고고 원고가 자기 유지 관리비 냈기 때문에 피고 부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보면 그 소유를 무상기속 그러니까 하기로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지개발법상 무상기속과 합의와 무상기속은 뭐가 다르냐면 법상 무상기속은 등기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합의와 무상기속은 등기가 이전 받아야 소유가 넘어간다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판례는 행정 관련 법령에 정의 규정이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정의가 지금 택지개발법을 찾아보면 공공시설이 뭔지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뭐 어디가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이제 이 원심은 그거를 스스로 해석을 해서 공공시설 맞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판례는 뭘 설명하냐면 그 법이 다른 법령을 준용하게 된다면 그 준용되는 법에 있는 정의 규정을 같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법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 판례는 행정법령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는 그런 판례니까 알아두시면 행정법령 해석할 때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 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 공부 민사 산업단지 편의점 철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1134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근저당권 말소고 원고가 가맹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제 가맹사업부의 본사였고 파기환송되는데 가맹사업자는 이제 뭐 그 본사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루어지는 채무 발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무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권 말소해달라 이런 이제 청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원고가 이제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한번 내용 보시죠. 이 사건에 문제가 되는 건 법은 뭐였냐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에 관한 법입니다. 통상 가맹사업법이라고 부르는데 가맹본부는 이제 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의 유지 이유를 보시는데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그러니까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기만적 정보 제공이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원고는 이제 피고와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그 채무 이행 담보 목적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편의점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편의점이었어요. 가맹 편의점. 이게 이제 울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의 지하에 있는 이제 편의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상 산업집적법이라는 그 법에는 산업시설에는 울산 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분양된 용지를 변경하거나 수익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 안에 이런 그 가게를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산 광역시장이 시정명령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중단 통보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가맹점 개설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피고 본사가 말을 했는데, 그거를 말을 안 했으니까 그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겁니다. 근데 피고는 산업단지 내에 운영하는 가맹점이 여러 개 있다. 그렇게만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은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즉 법률적인 제한의 이제 미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업자 이쪽 가맹 편의점 주도 해지 사유가, 그러니까 그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사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이제 가맹 그 사업자 편의점 주 이 사람도 해지 사유가 더 많다라고 봐서 그 기각이 된 건데,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면 점포의 입지, 그러니까 어느 점포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대한 법률적 제한은 영업 형태에 있어서 매우 크고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편의점이 일반인 대상 편의점인지 공장 종업원들만 편의점인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 가맹계 본사는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이 가맹사업자의 귀책과 본사의 귀책을 모두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따져보고 근저당권 기소까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원심은 가맹사업본부의 그 귀책은 별로 없간 그 인정을 안 하고 원고의 귀책이 훨씬 많다라고 해서 이제 근저당권 인정을 안 해준 거죠. 채무 그대로 존재한다. 해지 인정 안 됐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 법률적 제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거,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본사의 규책이 되고 이거는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손배 책임이 더 클 수도 있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했으면 아예 개선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뭐 자잘한 어떤 원고의 규책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아마 가맹사 본사의 해지 그 규책이 훨씬 크다고 볼 여지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근저당권 말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이제 가맹사업에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가맹사업자들은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영업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책임을 굉장히 무겁게 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이 양산되는 게 가맹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사의 법률 책임이 중요하고 그 사전에 법률적 책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판결은 가맹 본사는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조금 더 법률적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충분히 고지를 해서 가맹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는 그 공장에 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할 것이 말 것인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 근로자만, 그러니까 공장 내 직원만을 하는 구내 매점 형태로는 가능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어쨌든, 이 가맹점 관련한 그 판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판례는 법률적 문제에 있어서는 가맹본사 책임이 크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중환자실 낙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24451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구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건강공단, 보험공단이 이제 원고고, 피고는 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 병원비를 내면 공단이 그 돈을 냈는데, 그 돈을, 공단이 낸 내용 돈 중에 이제 병원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실금 상당을 이제 병원에 청구하게 된 거죠. 피고가 상고를 한 건데, 파기 환송됐으니까, 결국 공단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환자는 이제 55년생의 환자인데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3시 25분경에 간호사가 이제 환자를 봅니다. 중환자실 그 간호사가 그래서 안정대사로 수면을 중임을 확인합니다. 이 병원은 이제 삼성병원은 그 중환자실에 간호사 한 명당 그 환자가 세 명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분 후에 3시 45분경에 간호사가 약 투약을 확인하면서 환자 상태를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15분 뒤에 04시경에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져가지고 뇌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지마비가 된 거죠. 병원 측은 환자에게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웠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벨트 채웠는데, 그리고 그 침대 옆에는 안전 예방 매트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병원 측은 주장을 했는데, 벨트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벨트를 채웠는데 환자가 풀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풀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수면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낙상사고가 발생한 거죠. 이때 이 병원 측의 과실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덧에 이게 풀었는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안 잠궈서 풀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원심은 어떻게 말했냐면, 안전 예방 매트가 있었다면 안 다쳤을 텐데, 그 매트를 안 했기 때문에 다친 게 맞다라고 해서 과실을 인정을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한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의사의 주의 의무는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치가 합리적인 것이면 선택은 의자의 재량이다. 이건 이제 그 기본적인 통상적인 그 의료 과실을 인정할 때의 그 기본적인 이제 법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 과실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중한 결과로 인해서 과실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인 그 의료 사고에서 결과가 중하면 어떻게든 좀 모호한 상태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게 뭐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보면 중간 결과를 하더라도 의료 진정 안 하는데 충분히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중간 결과 발생하면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대법원이 하지 말라는 게 이 대법원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전 예방 매트는 이게 실현 가능하고 타당 조치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벨트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중앙 결과로 있다고 해서 과실이 있음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과실이 있음을
여러 정황을 따져서 살펴보라 한다. 그래서 이 안전벤트 미착용 가능성은 환자 스스로 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병원의 과실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 판결을 보면, 대법원이 이제 과실 인정을 굉장히 엄격한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엄격한 거 맞습니다. 이 판례에서 이제 실무가나 변호사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냐? 뭘 주장했냐면, 이 대법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실무 1심이나 2심 판결들이 중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 모호한 상태에서는 과실을 가능한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안전벨트가 풀렸는데 이게 환자가 푼 건지 아니면 그 병원 측이 잘못 잠근 건지 아니면 그 벨트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법원은 그 과실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근데 대법원은 그걸 제동을 걸었는데, 결국은 이런 그 과실이 모호할 때 1심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판례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그래서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과실을 어떻게든 추정하려고 하는 1심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길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대법원 가서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항소심에서 조정을 빨리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이기고 나서 항소심에서 끝까지 우길 게 아니라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법원 가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보면서 법리만 기억하면 안 되고 실무가는 반드시 이 판례를 어떻게 실무에서 이용할 거냐를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한 지점이 뭐냐면 하급심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판례가 설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노린다면 1심에서는 승소할 수 있고 그 승소를 통해서 항소심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이 있다고 해서 빨리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사건을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사건을 끝까지 물어서 의뢰인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매특약의 약관 주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5337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계약금 반환 청구인데 원고는 이제 공모 절차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인데 계약금을 납부했다가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피고는 하나자산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회사가 이제 공모 절차 진행했겠죠. 결과적으로 상고 기각돼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가 부동산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480억. 이제 원고는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금 48억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매 공고문하고 계약서에 이제 조항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가처분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원고가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뭐 돈을 넣어서 하든 사정을 해서 하든 뭐 어쨌든 그거는 매수인이 책임져라. 그런데 이제 원고 부동산에 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동산에.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잔금 기일 연장을 신청하고 가등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잔금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된다. 계약 해지하고 계약 못하게 된 거죠. 이 원칙상으로는 원고 입장에서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받냐면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없으면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를 이제 선정하게 되면서 그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할, 그러니까 잔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가처분이 돼 있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못 하는 거죠. 결국 다 못 해서 이제 그 피고 신탁회사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몰취해 버린 겁니다. 48억이 날아가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48억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원고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공공과 계약서에 있는 그 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구가 가처분 특약에 있는 그 특약과 가처분이 있으면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불공정 약관이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관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약관이 되면 이제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공고문에 있는 그 가처분은 매수인 책임을 한다는 이 문구는 계약적 특약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한정적인 거다. 그 특이사항은 부동산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관의 정의는 뭐냐?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자를 상대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성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항에서는 이 공고의 절차나 계약서 특약은 이 부동산에 한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약관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관은 그 개별적인 이런 약관은 그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 불공정 약관은 해당하지 않고 개별 합의고, 개별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그것이 뭐 103조 위반, 뭐 그 사회상규에 반한 정도까지 이른 게 아니라면 불공정 정도로는 무효가 안 되는 거죠. 이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 약관이라는 주장을 꽤 많이 합니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했다가 이거 약관인데? 약관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약관인지 아닌지는 개별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죠, 반복적으로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한정하는데, 이 지금 자산신탁계약 그 회사는 공고의 절차를 여러 차례 하기를 합니다. 하긴 한데, 그 조항, 가처분 그 특약사항은 어떤 공고의 절차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에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약관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결국 개별적으로 한정적인 내용에 있는 약정은 약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작성한다고 약관이 아니라, 약관의 그 개별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내용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약관의 의미를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약관 주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그 반대로 받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통해서 약관을 어떤 때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때는 약관을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 정리 판변TV의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보 형사 화장실 몰카 위법 수집 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일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0729 판결입니다. 판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거고요. 상고인은 검사였습니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그 위법 수집 증거에 관한 판결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영상,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출력을 하거나 복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현장에서는 하드카피를 하고 이미지만 떠가서 수사기관의 사무실에 가서 그 출력을 하거나 탐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반대로입니다.
사실상 다 이미 떠갑니다. 다 타협하고 다 전부 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원칙과 예외라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원칙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원래 이제 그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 파일 중에 그 파일 중에서 범죄와 관련된 파일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없는 파일은 추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영장의 효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피고인이나 혐의자나 그 피악수자나 변호인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징을 떠고 나서 추출을 해서 빼면 그 나머지 증거는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폐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참여기의 보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경찰이 영장에 의해서 컴퓨터 본체와 갤럭시 노트를 이제 아예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피고인한테 자필로 탐색, 복제, 출력할 때 자기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그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확인서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받고 경찰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을 다 뒤져가지고 이제 그걸 이거 증거들 다 하나씩 선택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선임되었던 국선 변호인에게는 참여기를 제공을 안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한테. 그 국선 변호인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피고인한테만 참여 안 하겠다는 의사 확인서 받았기 때문에 컴퓨터 막 뒤져가지고 다 추출한 거죠. 결국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변호인의 참여 없이 저장 매체가 다 출력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 적법 절차가 뭐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변호인이 있는데 변호인한테 참여기 없이 출력해도 되느냐? 탐색도 되느냐? 그리고 그런 걸 위반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느냐? 그러니까 절차를 위반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칙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원칙적인 얘기 첫 번째, 절차 위반 시 압수수색이 부적법하다. 부적법하고 압수자, 그러니까 혐의자가 불참사 표시해도 변호인에게는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 수익 증거로 증거 쓸 수 없다. 원칙적 얘기죠. 핵심은 그 아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뭐냐? 이 사건인 거죠. 뭐냐? 피고인은 2019년에 노래방 화장실에 휴지통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에 여성을 296개 촬영을 했고 4, 5년 전부터 몰카 촬영을 했다고 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줬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제 PC방, 병원, 노래방 이런 데서 화장실을 특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니까 너 예외적인 경우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보이시죠? 대법원 판례의 그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처벌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간단합니다. 실무절에서는 어떻게 되냐? 적법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 배제를 사실상 유명무실 합니다. 지금 대법원이 원칙적 이야기를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예외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놈을 무죄로 원심은 무죄로 했거든요. 무죄로 했는데 대법원 판단이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나쁜 놈 화장실 몰카로 296회를 촬영한 놈을 무죄로 선방하는 게 말이 돼? 처벌해야겠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위법수칙 증거 있어도 처벌할 필요가 있으면 처벌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항 위법수증거 무효 증거를 수 없다는 이 대법원의 그 법리는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미란다 원칙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변호인 선임과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 그 증거를 체포나 이렇게 다 위법하게 되고 그래서 무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미란다 원칙입니다. 그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는 마약 중개상, 판매상이었습니다. 뭐, 전과도 엄청 많고, 마약 판매하는 상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왔다면 이런 판례 예외적으로
세포를 적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중요한 원칙, 그러니까 형사법적인 유법수익 절차는 가장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인정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살인범 이런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면 모든 사람이 적용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은 적용이 안 된다는 법리가 나 만들어지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형사 절차의 문제인 거죠. 이 판례는 결국은 위법수취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할 필요성이 많다면 처벌 그 증거 쓸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다시 확인하는 판결이고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판결인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위법수취 증거 해도 처벌할 필요 있다고 인정되면 사실상 처벌한다 이러기 때문에 이 판결을 기억해 주셨다가 의뢰인한테도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